제가 로스트아크 갈 컨텐츠는 쿠쿠 세이튼 리허설입니다. 전에 아주 살짝 맛을 보긴 했는데 완전 빅동 맛이더라고. 진짜 어렵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좀 다를 것이에요. 아니야! 아 가보도록 할까? 와 얘 진짜 완전 난장 까고 있네. 잠깐만. 아이고 내가 뭘 잘못 준 것 같아. 뭐야 다이아 다이아 어 하트 하트 나야 어. 잠깐 나 여기서 멀리 떨어져야 될 것 같아. 저거 왠지 무서운데? 어? 나 저 패턴 처음 봤어. 저번이랑 달라. 아 저거 무력화 넣어야 돼요? 아 완벽히 이해했어. 지금이야 무력화. 아 완벽히 이해했어. 신비님 아까 이거 뭔지 알죠? 봤죠? 또 다른 자 신비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. 아니 그 포즈 시작하면서 어떻게 다 한 개도 못 맞춰요?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? 아니 제가 막 포즈 취할 때 갑자기 막 이런 포즈 취할 때 있잖아요. 그때 여기 QWER 중에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걸 눌러야지 왜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? 없던데? 아니 뭘 없어! 어쨌든 어깨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놈이잖아. 상대 안 되지? 죽여버린다. 이거 위험할 것 같아. 어 죽어버렸다. 아 이것도 떨어지는구나 가운데로. 이게 첫 번째 있는 그 세이튼보다 얘가 좀 더 쉬워 보이는데 패턴은? 아 낙서했다. 나 잡혔다. 이 녀석! 그러지마! 안돼! 안돼! 깼네? 자 그럼 가볍게 삼관문도 가보도록 할까요? 아 나 갈고리에 걸렸어. 구해줘. 그러게 3페이지가 제일 힘드네. 뭐 미니게임도 있고 이거 뭐야. 그냥 막 때려잡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네. 와 나야! 내가 갇혔어! 와 살았다. 신메님도 나왔겠지? 오 나왔어! 오 신메님! 어? 내가 피를 안 보고 있었나? 아 신메님이 노란색 세 개 안 부숴줘서 그런 거예요? 신메님이 날 죽였어. 아니 신메님! 노란색이라고 했잖아! 그럼 노란색을 다 깨고 나오든가! 뭐야 나 이제 가야돼 변신하고. 오케이 문 열어주세요. 무슨 색일까나? 파랑. 뭐야! 죽었어! 이거 내가 보니까 한 0.5초 더 빨리 눌러야 돼. 너무 아슬아슬하게 누르면 안 돼. 아이씨. 쇼타임. 여기. 시계 방향으로. 출발! 오케이 이거 깰 수도 있어 진짜로. 여러분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나 응원해줘. 안돼 어 휴. 뭐야 여기서 니나부짱 써도 되나? 니나부짱? 지금 니나부? 니나부다 죽어 니나부! 오케이 오 갈고리 개무서워. 갈고리 미쳤어.
어, 신민이 어디 갔어? 신민이 어디 갔어? 아. 괜찮아. 신민이 편하게 누워 있어. 이거는 클리어 각이야. 아, 깼다! 예, 아, 드디어 깼다. 아. 그 광기 내가 치료해 주지. 그래. 전 좀 치료가 필요하긴 하다. 뭐지? 내가 힐을 별로 안 줬나봐. 무력화가 더 높네. 이게 리허설인 거잖아요, 여러분. 그러면은 엄청 어렵다는 얘기잖아. 실제로 이제 일반 노멀 가면은 이거는 사실 아이템 보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패턴이 되게 어렵네. 얘가 좀 더 쉬워 보이는데 패턴은? 와, 난 전혀 상상도 못한 패턴이야. 중간에 저런 미니게임들이 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. 근데 나름 소소하게 재밌었어요. 뭔가 퍼즐 게임 요소가 있는 게. 다음에 방송을 조금 더 일찍 준비해서 일찍 키도록 할게요. 다음에는 비아키스 갈 거였고 나 곧 있으면은 1430 되니까 꼭 갈 겁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, 여러분. 그럼 안녕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.